71.7MHz 민점이의 점그레. 아, 정말 재밌고 정말 선하고 정말 무서운 점점점 코너. 점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만점이들의 사연을 재현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12년생 밀크조아님이 보내주신 어쩜그래 사연으로 시간을 점프하는 사이다까지 가보시죠. 점점점. 저에겐 5년지기 단짝친구가 있어요. 야, 나 이거 갖고 싶어서 요즘 용돈 모으는 중. 뭔데? 그냥 그런데? 그래? 아, 다음 달 용돈 받는 날까지 어떻게 참냐. 빨리 갖고 싶다. 아, 겉옷 사러 갔다가 다른 건 딱히 살 게 없어서. 아, 그래, 잘 어울리네. 고마워. 아니, 걔는 그냥 그렇다더니 왜 사고 난리야? 똑같은 거 입는 거 싫은데. 아, 그냥 다음 달에 다른 거 사야겠다. 사지. 어느 날은 친구랑 문구점에 간 날이었어요. 이거 괜찮은데? 아, 살까? 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아, 이거 진짜 예쁘다. 계산해야지. 아까 그 다이어리 사고 싶었는데. 자꾸 그러네. 피부 탓일까?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뭐야 그 눈빛? 어? 뭐가? 뭐야 뭐야 수상해. 5년지기 단짝한테 뭐 숨기는 비밀이라도 있어? 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서운하려고 그래. 이거 진짜 비밀이다. 뭔데 뭔데? 쟤 어? 내가 1년째 짝사랑 중. 뭐? 진짜? 미쳤어 미쳤어. 쟤 뭐가 좋은데? 야 조용히 해. 며칠 뒤.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나? 아닌데? 응? 이따가 봐. 응? 야! 둘이 뭐야? 왜 같이 있어? 아하, 이제 내 남친이야. 뭐? 둘이 사귄다네요. 사이다 좀 더 알려주시죠. 점점점. 둘이 뭐야? 왜 같이 있어? 아하, 이제 내 남친이야. 이젠 하다하다 좋아하는 사람까지 가로채냐? 뭐? 너 그거 병이야. 너는 아무 관심 없다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갑자기 갖고 싶어 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싶다고 하면 다 좋아 보이나 봐. 그래 뭐, 네가 여태 가로챈 거? 네 다 가져. 계속 그렇게 살아봐. 네 옆에 뭐가 남나. 아, 네 그 옷이랑 다이어리랑 남친은 남겠네.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론 내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평생 모를 거다. 71.7MHz 민짜미의 짱그래. 짤과 함께 짧은 사연을 읽어드리는 코너. 이 사연 짠 말이야. 10년생 빵빵님의 짱그래. 저희 언니는 가끔 말실수를 해요. 어느 날은 엄마께서 붕어 사망포를 사오셨는데 언니가 하는 말. 엄마
붕어 싸구려 사왔어? 12년생 모험가님의 짱그래. 가족들이랑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점프를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방구 소리였습니다. 11년생 강낭콩님의 짱그래. 학교를 가는데 하수구에 회색 조그마한 생명체가 있었어요. 아기 고양인 것 같아서 꺼내주려고 하다가 뭔가 좀 찜찜해서 자세히 봤더니 고양이가 아닌 쥐였습니다! 짱그래! 짱그래! 화나고 어이없는 사연에 소리를 날려주는 코너! 짱그래! 10년생 서영만점이님, 동생이랑 만화방에 갔어요. 재밌게 만화책을 보며 볶음밥과 떡볶이도 시켰죠. 음식이 나오고 먹으려는 순간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아, 네, 다시 해드릴게요 하더니 혼잣말로 하는 말! 아, 그냥 먹지. 그냥 먹긴 뭘 먹어요! 실수는 본인이 해놓고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쩜 그래? 하! 그럼 그쪽 점심 식사로 드세요. 머리카락 반찬과 함께 어쩜 그래? 07년생 중2점이님 팬님, 친구들과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며 장래희망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꿈은 선생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귓속말로 하는 말, 공부 못하면서 선생님이 될 수 있겠어? 어쩜 그래 타임! 네 앞날이나 걱정해. 어쩜 그래? 11년생 예안님, 친구가 맨날 제 물건을 쓰고 잘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 내가 왜 돌려줘야 돼? 내 거니까!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쩜 그래 타임! 만점이들이 댓글로 사이다를 날려주세요! 어쩜 그래? 그럼 오늘도 짬이와 핑그레 웃는 하루 되시죠?